사나기 사이쇼. 쿠사나기로 계승자 사이쇼입니다. 쿄의 스승이자 아버지로 유명한데요. 젊은 시절 사쿠마와 마찬가지로 격투기에서 이름 날리던 고수였죠. 그래서인지 사쿠마와 서로 친분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쿠사나기로 고무수를 추구하지만 쿠사나기의 아류 기술을 사용하는 아들 쿄에게 패배한 전적이 있죠. 쿄의 제자인 야부키 신고가 오히려 사이쇼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쿄가 자신의 기술보다 사이쇼에게 배운 원본의 기술을 전수시켜서입니다. 사이쇼는 킹오브파이터 94에 첫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도 없이 쿄의 아버지로 나왔으며 루갈에게 도전했다가 박살나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분노한 쿄가 루갈을 이겼지만 항공모함이 폭발해버렸고 사이쇼는 사망 처리됩니다. 하지만 킹오브파이터 95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항공모함 침몰 직전 아이스가 건져와 살아있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죠. 이때 세뇌와 더불어 오로치의 힘 일부도 주입받는데 쿄에게 패배하면서 세뇌가 풀립니다. 일반인에게 오로치의 힘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사이슈는 멀쩡한 것으로 보아 세뇌가 풀리면서 오로치의 힘도 증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갈은 오로치의 힘을 견디지 못해 폭주에 사망하죠. 이후 사이슈는 킹오브파이터 2001에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야부키 신고에게 불꽃을 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수련시켜주죠. 쿄는 이미 강하게 성장했고 수련을 시키려 해도 말을 듣지 않지만 야부키 신고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실제 사이슈는 너무 꼰대적인 기질이 있어 아들 쿄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신고는 사이슈 덕분에 조금 강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꽃을 내지 못하죠. 레트로플릭스. 사이슈는 의외로 아내를 가장 무서워하는데 부인인 시즈카가 잘나가는 의사입니다. 일본식 대저택을 보유한 부자이지만 시즈카가 쿄와 사이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쿠사나기 가문의 운명도 시즈카에게 달려있죠. 사이슈는 골프와 낚시를 즐기는 정형적인 아저씨지만 아내가 없으면 그냥 백수가 됩니다.